출소! 촛불에 서서 딱 들어가 있지? 불 잘 쓰는 게 교양이 쳤거든요. 어?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먹었어요? 네, 점심때 인사 잘하는 거 하고 같이 가. 너 왜 그러지? 잘했어. 야야야 하마야. 어, 여기 맞지? 여기 맞지? 나도 몰라. 일단 들어가. 야 잠깐만. 이거 시작하는 거 같아. 여기 있어. 잘 써. 가자. 짜자자자자. 야 진이가. 점심 먹었어? 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칠사다 오유대 거주시작됩니다. 저 훈장에 관계된 분을 찾아뵈러 왔는데요. 야 준서! 야, 너 좀 밀지 좀 맞춰!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점심 먹어. 아 예! 그 저희는 말이죠. 이 전쟁터에서 그 빗발치는 송탄과 그 지랄 같은 대파를 갖다가 피해서 살아 들어온 그 수색대 용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빨갱이들 갖다 개작... 무슨 교양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지 알아먹지. 아, 지들은 일찍이 6.2와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 전투 속에서 혁혁한 전과를 얻어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훈장과 그 연금에 관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예, 병무. 지금 담당자 자리에 없는데요. 구비서를 좀 볼까요? 구비? 구비서? 예? 정보 처리 서류. 전과를 기록한 종이 말입니다. 아, 이거. 자, 멤버. 야, 멤버, 이리 가고. 빨리. 여기 왕초코, 왕초코 되어 있다. 있어. 저는 펴서 줘야 될 거. 야, 맞아. 이건 제대를 했다는 거고요. 다른 서류는 없어요? 이걸로는 안 되는데. 예? 하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이걸 갖다 주면 훈장하고 연금하고 다 준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군복무했다는 증명이고요. 자, 훈장 수여증하고 지휘관 인증서, 병적 기록표, 전공상 증명서, 신원 보증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무전과 사실 증명, 전시 거주 증명, 연금 심사 확인서, 연금 신청서. 이건 여기 양식이 있으니까 가져가면 되고, 민적 등본하고 신원 보증서. 아, 이건 아까 얘기했죠? 예, 요거만 내면 돼요. 아, 잠깐, 아까 시민증까지. 무세요. 배고프다, 무세요. 조용히 좀 해봐. 제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 엄마. 시키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아니, 저기, 나는 욕먹은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요. 그 종이를 보면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변화무쌍적으로 빨갱이를 쳐부셨는지 거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야, 메뚜기라. 야, 갈피. 넌 왜 그래, 창피하게. 창피하게 뭐가 됐다, 이 새끼야, 지금. 저요, 얘는요, 폭탄이 날라오는데 거기 뛰어들었다가 이게 파란 쪽 날라가고요. 저는 저기 이 맞바위 깨져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저희 왕초는요, 이 왼쪽 이 옆구리에 그 총탄 맞아가지고 이 구멍 나고요. 우리 다 전쟁터에서 진짜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아저씨. 네, 그건 알겠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행정이니까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가 우리 싸움 잘한다는 거 안다면서 그거 훈장하고 연금 그냥 지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구비서를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서류를 읽어볼까요? 에이씨 또. 아니요 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세형 나 정말 배고파 죽겠어. 저 병력 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부장님께서도 거짓색대 활약은 들어서 아실 텐데요. 맨손으로 탱크를 격파하고 486에서 전과를 올렸다는 사실은 군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김춘삼 상사 부대가 왜 훈장을 받을 수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속 상관이 강력히 반대하는데 난들 어쩌겠나? 지휘계통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소려. 직속 상관 누구 말입니까? 김동식 예비역 대령. 기성! 아, 축하합니다. 송대령 6번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셨다고.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이 더 먼저 알아봐. 선배님께서 힘써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김대령님 같은 분이 군을 계속 직시하는데 옷 벗고 나가셔서 정말 섭섭합니다. 내가 정말 말해요. 군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이 있었다는 거 송대령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 하지만 정치권에서 좀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말이지. 이제
저도 정말 막강한 땡이 생겼습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아, 저기, 여기 이소룡입니다. 아, 저, 선배님, 이쪽으로 앉아. 앉아요. 네? 선배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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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난 이미 벌써 옷 벗었어. 군장 상품권 때문에 말들이 많다고? 예. 김 대령님께서 선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듣기에 이미 말을 했을 텐데, 송 대령. 아, 예. 저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증도 없어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훈장을 수여한다는 건 군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이다. 시민증도 없고 국가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는 걸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그만큼 전과를 올렸습니다. 거짓 획대가 전과를 올린 건 사실이지만 훈장이라는 건 개인이 개인한테 잘했다고 주는 떡값이 아니야. 국가가 개인한테 공개적으로 주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 싸움 좀 잘했다고 해서 도둑놈들이나 살인자들한테 훈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 사람들은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도 아닙니다. 더 나을 것도 없어. 김춘삼이하고 그 부하놈들 염천교 밑에서 살면서 사사건건 국가의 행정을 방해했던 거지놈들 아닌가? 하지만 김 대령님. 1등 무공 훈장은 전공을 올렸을 뿐 아니라 민주사의 1등 시민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훈장 모범 씨한테 주는 표창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 자식 말귀를 알아듣질 못해. 송대령, 나 아, 예. 이소룡, 훈장 서품은 없었던 일로 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봐라. 국방장관님이랑 국무총리랑 모셔놓고 거지들한테 훈장을 수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거지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진 거 없고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군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지군 보통 사람이건 목숨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는 건 사기꾼이 날 짓입니다. 육군 장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언동은 삼가해라. 장교로서의 품위 말입니까? 사기치는 품위 말입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태산이야. 이 친구 거지들한테 물들었어. 이소룡이 포기해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한테 직접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게, 이소룡.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거지놈들 즉각 사형장으로 보낼 수도 있어. 전쟁 영웅을 총살시키는 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놈들! 전쟁터에서 지휘관에게 명령 불복종. 나한테 총을 들이댔던 놈들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군의 화합과 인간적인 배려 때문에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시겠죠. 일제 때부터... 이소룡! 더 이상 선배님의 인격을 시험하지 마라! 훈장 서품은 없었던 걸로 한다. 나와봐라! 선배님 바쁘신데 괜히 오시게 해서. 아니에요. 나는 국가와 민족이 부르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건 달려갑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임마. 아유, 참 안 돼. 왕선 지금 저거 다 저러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뭐, 굽이? 야 하마, 굽이 뭐야? 굽이 서류. 아 뭔 서류가 그렇게 많어? 차라리 사서삼경을 읽거나 그냥 삼국지를 외우고 말지. 그렇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해결이 돼? 야 어떻게 좀 해봐 임마. 아 참. 야 하마, 굽이 말이야. 그 어떻게 다 구하냐? 아 나도 잘 몰라. 차라리 김빠 도련님이라도 오면. 아 김빠가 왜? 오늘 그 도련님이
훈장 타러 육군본부에 간다고 그랬어. 야 진짜? 정말이야? 어 그럼. 너 왜 그걸 이제 얘기해 임마? 아, 깜빡할 수도 있지. 뭐 자기는 안 그런가? 내가 언제 그랬어 임마. 너 밤낮 책 끼고 다녀봐야 아주 헛거야. 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칭찬을 못 해주고 나한테 뭐라 그래? 칭찬? 칭찬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아까 창피당한 거 사람 왜 싸우고 왜 싸우고 그래? 어찌 잘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구비들 그거 준비 못하니까 김빠가 육군본부에서 그거 갖고 오고 그럼 하여튼 어쨌든 훈장이고 연금이고 다 받아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보세요. 야 그래 맞아 맞아 맞지 알파리 어? 그치? 내가 형한테 지금 물어본 거잖아. 어, 왜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려줘. 야 이마 아침하고 점심하고 먹다 굶어서 그래 이마. 그러게 왜 점심도 안 먹고 자빠져 있는 거야. 어, 정말 배고파 죽겠다. 어 김밥 건빵 어, 훈장이다 훈장. 야 훈장님 군비 잘 되셨어요? 야, 김밥 고생했어. 어? 야 김밥 군비 가져왔어. 아니 군비 군비가 아니라 군비선이래. 어디 내가 군비 밥 군마 뒤져. 안 꺼져. 아니 제가 원래 밥 먹으면 원래 저래. 아, 잠깐 김밥 저기 아니 저기 군비 서류 그게 있어야지만 훈장을 탄다 그러더니. 아, 저 왕초 지금 시체야. 저기 이거 깨끗하 갔다는 소리 있고 민지한테 듣고 지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지금 도 닦는다 도 닦고. 저 왕초 걱정하지 마. 내가 여잔 또 소개시키면 돼. 혼자 어떻게 됐어? 미안해요. 밥만 먹여주면은 안 미안해도 되는데. 너 계속 주둥이 돌면 아주 찢어버린다 진짜. 꺼져. 주워 올라 봐봐. 자, 훈장. 못 받게 됐어요. 항의도 해보고 국방장관한테 면담 신청까지 해봤지만 이유가 뭐야? 우리가 거지라서 안 된다는 거냐? 왕초 미안해요. 네가 미안할 거 없고 훈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훈장 소품 심사하는데 아베가 고문으로 위촉됐어요. 아베? 아베가? 아니 어떻게 아베가 우리 훈장 죽음 말고로 심사를 해? 아니 직속 상관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야 가서 다 엎어! 어? 서울 내 거지들 다 불러다가 우리 군법을 안에 처절하는 거야! 내가 수백 애들 불러올게! 날파리 이거 설친다고 될 게 아니야 이거는! 뭐가 아니야 임마! 쪽파리보다 더 하는 거지! 어? 군대 받아둘 때는 언제고 지금 다 시켜 부려먹다가 헌신대처럼 죽음을 해? 그래 어? 그래 가자 전부 가자! 아니, 가서 아니, 우리가 죽든! 아니야 무등강이나! 아니 일대수로 어? 침착적으로 다 차근차근 해야 돼! 아, 야! 너 진짜 왕자야 똑같은 놈 될래? 아니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할 수 없네! 하지마! 아니 내가 언제 됐냐고 그랬어! 그날 죽든가 했냐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병수다! 일로와! 말라고! 은무새 우리한테 사기치고 나쁜 짓 한 놈들이 누군데 죄 없는 동생을 두들겨 패! 너 민적도 없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동생들 불쌍하지도 않냐? 불쌍하니까 이러지. 억울해 죽겠어. 누나가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다들 운막으로 기어들어가. 오늘 전부 굶어. 너구려 어디가 또? 따라오지 마. 아이씨,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콩국수 먹으면은 좋겠다. 어?
이 자식자. 야, 선배. 야, 잠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야, 자식아. 알았어. 그만 좀 떠들어, 인마. 야, 그만 떠들지. 아니지, 인마. 니들 같은 놈들이 어느 천년에 무궁훈장 받은 사람과 같이 앉아 잔부딪치겠냐? 야, 제발 그만 좀 해라. 어? 마, 너 혼자 군대 갔다 왔냐? 어? 야, 선배. 야. 그게 아니라, 인마. 잔부딪칠 때도 귀한 집 아가씨 이게 옷깃을 스키스를 이렇게 잔대 봐. 이렇게 살짝 문지르란 말이야, 자식들아. 아, 자식. 이제 무덤서까지 그놈의 훈장 얘기 떠들고 다니겠구나. 야, 어? 다시 한번 부딪쳐. 야, 건배! 살다 보니 참 별일 다 본다. 아니, 도끼가 훈장을 받았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야,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지 목숨은 안 돌보고 육군 대령을 지가 업고 그냥 날랐단다, 제가. 응? 그때 지가 전할 때 날파리하고. 야, 대령이면 말똥이 몇 개냐? 세 개지. 응? 네. 아니, 그런 불이 저렇게 칠칠 맞은 놈한테 지 목숨을 그냥 내맡길 수가 있는 거냐, 그게?